경악했습니다. 김건희 여사가 지난 총선에 개입했다는 의혹입니다. 보도에 따르면 지난 총선을 앞두고 국민의힘 5선 중진인 김영선 전 의원에게 지역구를 옮겨서 출마해라 이렇게 요구했다고 합니다. 지역구를 옮기면은 대통령과 함께 맞춤형 지역 공약을 마련하겠다고도 약속했다고 해요. 실제로 윤석열 대통령은 민생 토론을 28차례 열면서 지역별 맞춤형 공약을 하고 다녔습니다. 지역구를 옮겼던 김영선 전 의원은 컷오프로 공천에서 배제되기는 했습니다. 그러자 이에 분개한 김 의원이 김 여사와 주고받은 메시지까지 주변 의원들에게 직접 공개했다고 합니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대통령 부인이 직접 공당의 공천에 개입한 선거농단 아니겠습니까? 명품백 수수 의혹으로 총선 기간 두문불출했던 김건희 여사가 뒤로는 여당의 공천과 선거에 깊숙이 개입했던 것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진상을 밝혀야 할 것입니다. 국민의힘도 사실관계를 조사해서 입장을 밝혀야 할 것입니다. 구체적인 정황들이 보도된 만큼 수사도 이루어져야 합니다. 한동훈 대표는 지난 총선 과정에서 있었던 일들에 대해서 명확하게 입장을 내놓고 오늘 보도와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한동훈 대표의 입장이 무엇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 보도가 사실이라면 소문이 무성하던 김건희 여사의 당무 개입과 선거 개입, 국정 농단이 실제로 있었다는 것이 되기 때문에 경악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총선 당시 윤석열 대통령이 전국에서 민생토론회를 열면서 지역별 공약을 쏟아낸 것도 선거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기 위한 것이라는 점이 명백해졌고 이는 곧 공직선거법 위반이 됩니다. 김건희 여사의 당무 개입과 선거 개입, 국정농단, 그리고 대통령의 선거법 위반 의혹에 대해 도저히 묵과할 수 없습니다. 단 한 점의 의혹도 남기지 말고 실체적 진실을 밝혀야 합니다. 민주당은 김건희 특검법에 해당 의혹도 수사 대상에 포함시켜 반드시 진실을 밝혀내겠습니다. 일본 기시다 총리가 내일 방한한다고 합니다.